느낌, 그게 그냥 나한테 돌아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확인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조건을 걸고서 남을 돕는다면 아마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된 데서 우러난 행위에서만 이루어질 때 이것이 나한테 다시 도움으로 돌아오지, 어떤 것을 목적 의식을 갖고 남을 돕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으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활에서 우러나는 건데 남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거나 똑같다 하는 것을 제가 생활에서 배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정부의 원목 수출 금지 조치로 인도네시아에서의 첫 도전은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무궁화처럼 김우재 회장은 다시 일어섰는데요. 그를 일으킨 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건넨 작은 도움은 긍정의 부메랑이 돼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라는 김우재 회장. 2013년 그에겐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11월 세계 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의 수장이 된 김우재 회장.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는 일정들로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비행기를 탄다. 오늘의 도착지는 중국 연길. 국제투자무역박람회가 이곳에서 열린다. 김우재 회장은 아무리 바빠도 월드옥타의 행사엔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노력한다. 연결 박람회는 150개의 한국 기업을 비롯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450개의 해외 기업이 참가했다. 와, 재밌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회장으로서 그리고 해외 1세대 무역인으로서 열정을 가진 후배 무역인들을 만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우리 수고 많다. 우리 회장님이지. 수고 많아요. 옥타 회원들의 부스를 일일이 찾아가 인사를 나누는 건 그들을 격려하고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위해서다. 막 사업을 시작한 후배 무역인들의 모습에서 그는 사업 초창기 때의 자신을 본다. 중국 내 바이어와 만여명이 참석한 연길 국제투자무역박람회. 박람회는 기업의 상품을 선보임과 동시에 자신의 상품을 구매해줄 바이어를 만나는 공간이다. 세계 67개국에 나가 있는 약 6,500여 명의 월드옥타 회원들은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 해외 내수 시장으로의 진입을 꿈꾼다. 옥타에서는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을 해외에 진출시키고 해외 마케팅을 돕는데 원래 주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투자 박람회 또는 상품 전시회는 우리 옥타가 나와서 회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3일간의 박람회가 막을 내렸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회장이 되고 10개월이 흘렀다. 김우재 회장은 해외 한인 기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노라 다짐했었다. 지금 회원들은 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큰 곳에서 오든 작은 곳에서 오시든 정말로 뭔가 최선을 다해주기 쉽다는 마음이가 우리가 눈에 눈빛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월드옥타는 세계에서 진짜 최고의 협회입니다. 자카르타에서의 일상이 다시 시작됐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바쁜 일정을 거뜬히 소화해내는 건 지금까지 거르지 않고 해온 아침 운동덕분이다. 건강을 잃으면 성공이란 결코 잡을 수 없는 놓친 풍선과 같다는 게 김우재 회장의 오랜 생각이다. 마츠시다 전기 회장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